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FW 시즌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기본템 옷장 점검 상의 하의편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는 2탄 가을 시즌 옷장 점검 아우터편입니다. 오늘도 기본템부터 FW 트렌드를 반영한 추가 영입템까지 잘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이번 시즌 난 이걸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되겠다 미리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우터 점검편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먼저 가을은 초가을, 늦가을 온도 차가 꽤 심한 편이어서 이걸 좀 나눠서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초가을부터 늦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기온이 엄청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무게감이나 부피감 이런 게 거슬리지 않고 기장감 또한 적당한 짧은 자켓들이 좀 더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아우터를 종류별로 정리하다 보니 꽤나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뭐부터 사야 돼? 하실까봐 본인이 희망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우선 영입템을 먼저 좀 나눠봤습니다. Stalkers. 자, 그럼 깔끔한 무드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니트웨어를 아우터처럼 활용하시기 가장 좋은 시즌이 바로 가을인데요. 니트 가디건류를 아우터처럼 활용을 했을 때는 자켓류와는 조금 다른 혹은 따스한 느낌을 내줄 수 있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가디건 스타일은 V넥 존이 이렇게 파여진 가디건 스타일인데요. 가을, 겨울, 봄까지 활용하실 수 있고 레이어링 아이템으로 굉장히 좋아요. 초가을 시즌에는 롱슬리브나 셔츠랑 레이어링 해주시면 되고 더 추워지면 아우터 속 이너처럼 활용해주시면 되는 거죠. V존의 가디건은 목선을 좀 강조하는 스타일이라서 얼굴을 조금 슬림하게 해주고 목을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V존이 깊으면 깊을수록 조금 더 시원한 느낌으로 목이 길어 보이니까 목이 짧다면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V존이 덜 파일수록 조금 더 여며져서 이너가 잘 안 보이는 깔끔한 스타일링 연출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간략하게 니트 원사에 따라 다른 특징을 1탄에서 정리를 드렸는데 대표적인 가디건에 활용되는 소재를 둘로 나눠보자면 코튼 울, 원사 혼용률 혹은 두께감 짜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코튼 가디건율은 조금 더 축축 처지는 맛이 있고 울 가디건은 좀 더 각이 잘 잡히는 느낌이에요. 활용도 좋을 컬러는 아무래도 어두운 블랙, 그레이, 네이비 이런 율을 추천드리는데 나중에 아우터랑 레이어링까지 할 것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블랙보다는 그레이나 아더 컬러 추천드릴게요. 대부분의 아우터 블랙부터 사실 거잖아. 그리고 블랙 니트에 먼지 붙는 게 더 잘 보여. 만약에 가디건을 추가적으로 영입하신다, 카라 가디건의 카라 디테일은 포멀한 무드를 좀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원 혹은 깔끔한 남친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은 집업 가디건도 살짝 포멀한 무드 연출을 해주는데 지퍼를 다 올려서 보온성을 챙기시거나 아니면 갬성룩을 연출하실 수 있는데 카라나 집업 둘 중 하나 취향에 맞춰서 먼저 영입을 해보세요. 가디건 중 가장 캐주얼한 스타일을 찾으신다면 카라리스 라운드넥 가디건 추천드리는데요. 코지한 느낌을 주면서 뭐 셔츠랑 레이어링 할 때도 셔츠 빼꼼 이렇게 해가지고 귀염뽀짝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추가적으로 원사적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디건을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부클, 모헤어 등 원사적으로 텍스처감을 낼 수 있는 가디건도 개성 표현할 수 있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기본템은 블루종 블레이저. 깔끔 남친룩 포멀한 자리에 추천드리는 아우터 블루종 블레이저인데요. 초가을 시즌은 울 소재보다는 TR 원단, 슬랙스 원단, 슬렁이는 원단을 조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문템 블루종을 구매하실 때는 디테일 요소가 많이 없는 깔끔 담백한 스타일 추천드려요. 블루종 블레이저 팁이 하나 있다면 왜소한 게 컴플렉스 혹은 어깨가 좁아서 컴플렉스시라면 웬만하면 그래도 원단에 각이 살아있고 힘있는 조금은 두꺼운 원단감을 가지는 게 체형 보완에 좋습니다. 블루종 입문하실 때 블랙이 가장 쉬운 선택지겠지만 이번 FW 시즌 하나만 구매한다면 저는 좀 묵직한 톤의 차콜, 그레이 컬러감 추천드려볼게요. 블랙 바지를 자주 입으시는데 아우터까지 블랙이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어. 혹은 네이비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블루종 고를 때 팁은 통통한 뱃살, 두꺼운 허리 등이 콤플렉스시라면 밑단 밴딩이 조이지 않는 걸 선택하시는 게 허리 부각이 좀 덜 돼요. 제가 고른 게 좀 안 어울려요. 기본 블루종은 있다, 추가 영입 블루종으로는 조금 밝은 컬러웨이도 한번 추천드려보겠고요. 정말 블루종이 손에 자주 갔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하실 때 나의 개성이 드러나는 디테일을 넣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절개 디테일, 밀리터리 디테일, 웨스턴 디테일 등. 입문 블레이저 또한 기본은 블랙, 그레이, 네이비 요 선이 안전합니다. 투버튼 블레이저를 일반적으로 추천드리지만 나 왜소한 체격이 좀 콤플렉스 하시는 분들은 3버튼이 좀 체구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니까 이것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팁이네요. 올해 FW 시즌 제가 블레이저 추가 영입을 한다면 클래식한 패턴이 들어간 체크 블레이저 하나 영입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Stalkers.
자, 다음은 레더 아우터입니다. 상남자, 섹시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남자 아우터 아닐까 싶은데요. 필수템은 아니지만 스타일 체인지용으로. 입문하실 때는 리얼 레더는 가격이 꽤 있는 편이니까 비건 레더로 먼저 시작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간략하게 정리해본 레더 아우터 소재 특징들이에요. 활용도가 좋을 레더 아우터는 블랙으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좀 더 레더 본연의 느낌을 맛보고 싶다, 빈티지하고 캐주얼한 무드를 더 즐기신다 하신다면 브라운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더 아우터 추가 영입은 정말 레더 아우터를 즐기시는 분들께만 추천을 드리는데, 우선 스웨이드 레더. 레더 아우터 특유의 광택감이 부담스러우시거나 난 조금 더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원한다 하신다면 스웨이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입문은 가성비라고 말했지만 나 진짜 손에 다 죽었어 하신다면 리얼 레더 하나 영입은 큰맘 먹고 투자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만 조금 해주시면서 내 몸에 딱 맞춰지고 막 에이징 되는 그 맛이 진짜 세월의 흔적이 담긴 예쁘거든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캐주얼한 무드, 힙한 무드를 좀 더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가을 아우터 추천을 먼저 해볼게요. 바람막이. 캐주얼하면서 레이어드용으로 용이하고 캐주얼에서 고프코어 힙까지 활용 가능한 아우터 아닐까 싶은데요. 대개는 나일론, 코튼 나일론 이런 소재감으로 나와서 무게감도 가볍고 휴대하기 되게 용이합니다. 처음 입문하실 때는 너무 포인트 디테일이 과하지 않은 절개 선 정도 아니면 포켓 디테일 정도만 들어간 걸 추천드리는데 밑단 스트링은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추가 역임은 바람막이 코디가 내 옷장에 잘 묻는다 하시는 분들께만 추천을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좀 컬러감을 좀 과감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스포티한 느낌의 아우터이기 때문에 컬러감이 들어가주면 너무 예뻐. 컬러적으로 도전이 좀 힘드시다면 배색 디테일이 들어간 바람막이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다음은 데님 아우터예요. 사실 데님 자켓은 기본템 꼭 갖고 있어야 돼 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데이트룩, 놀러갈 때, 좀 멋부리고 싶을 때? 그럴 때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데님 하면 떠오르는 컬러감은 아무래도 블루 계열들이겠지만 가을 시즌 조금 옷장의 채도가 낮아지는 만큼 활용도가 좀 더 좋은, 개인적으로 손에 자주 갔던 컬러감은 생지, 흑청입니다. 데님 아우터를 추가적으로 영입하시는 분들 또한 정말 데님 아우터 손에 자주 가셨던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다른 스타일로 추가 영입 추천드릴 건데 그런지나 힙한 무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워싱이나 절개 디테일이 들어간 거 코디에 활용해주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복각 스타일 데님 자켓, 요게 갖고 계실 데님, 치노, 퍼티그랑 딱 매칭해주면 코디 끝. Stalkers. 마지막은 후드 집업. 더 이상 스웻은 후줄그 패션이 아니에요. 독서실 다닐 때 입는 옷이 아니라 꾸안꾸 패션 완성 아이템. 특히나 겨울 시즌 레이어링을 했을 때 그 후드가 주는 그 맛이 있어서 좀 캐주얼한 룩, 뭐 뽀짝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후드 집업은 아무래도 그레이, 블랙 우선 추천드리고요. 후드 집업 또한 내가 손에 자주 갔던 분들만 추가 영입을 추천드리는데 이번 시즌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지한 워싱된 느낌의 후드 집업 예쁘더라고. 난 하나 살려고. 혹은 나만의 개성, 나만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자수, 프린팅, 배색 등의 모으는 맛의 후드 추가 영입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의 후드를 찾는다. 스웻보다는 니트 후드가 조금 더 갖춘 느낌, 좀 포근한 느낌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깔끔 포멀한 스타일을 더 즐기시는 분들께는 처음부터 니트 후드 집업으로 가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이제 날씨가 좀 더 추워지는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 아우터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블루종이 확실히 내 옷장과 잘 묻는다, 손에 자주 갔다 하시는 분들은 울 블루종 하나 있어도 돼. 하지만 마찬가지로 디테일이 좀 적은 거, 깔끔한 게 손에 자주 갈 거예요. 컬러 추천은 블랙도 좋겠지만 울 그 특유의 포슬포슬함, 소재감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레이나 차콜 컬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템 다 갖추셨어요? 그럼 또 조금 더 과감하게 울 소재감 좀 더 느껴지는 밝은 컬러감의 블루종 어떠실까요? 크림, 베이지, 브라운 얼마나 따뜻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컬러뿐만 아니라 나만의 취향이 좀 들어간 절개, 포켓 디테일, 배색 이런 게 들어간 울 블루종 꼭 취향에 맞는 거 손에 자주 갈 거 구매하세요. Stalkers. 자, 마지막은 남자들의 최애 아우터 아닐까 싶은데요. MA1, 마원. 편한 캐주얼 룩에서 힙한 룩까지 체형 보완이 정말 깡패인 아우터죠. 컬러 추천은 블랙, 그레이, 올리브, 카키톤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원 구매 시 꿀팁이 있다면 초겨울까지 뻥 빠지게 입을 거다 하신다면 누빔 패디드, 그래야 따뜻하니 오래 입거든요. 혹은 디자인 중 후드 디테처블 마원, 후드 레이어링을 굳이 안 해도 한 것처럼. 왜냐면 실제로 마원 안에 두꺼운 후드 껴입고 막 그 안에 막 껴입기 힘들거든. 만약 마원이 내 옷장과 찰떡이다, 손에 자주 갔다 하신다면 아직 대세 트렌드의 그런지 힙함이 있는 만큼 워싱 디테일 혹은 유틸리티한 감성의 포켓 디테일까지 추가 영입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FW 시즌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한번 점검해보는 내 옷장 아우터 편이었는데요. 요 영상을 보시면서 내 옷장에는 뭐가 있었지 한번 체크도 하시고 이번 시즌 내가 이걸 구매해야겠다 마음만 먹으시면 제가 대량 리뷰해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옷장 점검은 필수야. 보낼 놈은 보내줘야 돼.